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랍아싸잉입니다. 값싼 인건비와 낮은 임대료로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던 중국. 그런데 최근 중국에 진출해 있던 여러 기업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더럽고 치사해서 중국에는 안 간다 라면서 탈중국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다는데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앞다투어 중국을 탈출하는 글로벌 기업들. 그들은 왜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탈출하려는 걸까요? 아랍아싸잉이 알아봤어요. 다국적 기업들은 중국에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정책의 지속성. 하지만 중국에 내재된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 사업의 진로를 고심하고 있다는데요. 우선 중국은 3년 동안 초고강도 방역 정책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상향을 타국에서 펼치려 해도 나라에서 방역한다, 봉쇄한다 다 막아버리면 그 기업의 정책이 순수하게 지켜지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주중 스위스 대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봉쇄로 켜졌다 꺼지기를 반복하는 경제 때문에 기업들은 엄청난 손실을 받고 중국 경제의 미래에 의문이 제기된다. 또 2018년부터 진행 중이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은 그들에게 의존도가 높던 대다수 국가들에게 위협 요인이 됐습니다. 싱가포르의 AT 무역 컨설팅 회사 책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미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탈중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이를 가속화시키고 있다. 한편 노동자들의 임금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중국 청년들이 더 이상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부유한 이들을 위해서 전자제품을 조립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현 중국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욕구와 시진핑이 3기에 들어서 내세운 공동부유 가치에 따라 중국의 임금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증명받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인건비라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던 중 탈중국을 더욱 부추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때는 10월 말 중국 허난성 정저우에 위치한 폭스콘 공장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는데요. 일명 폭스콘 사태. 공장 노동자들은 강도 높은 봉쇄 조치와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시달렸고 결국 대규모 집단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래도 공장은 굴러가야겠죠. 공장은 노동자들을 새로 뽑습니다. 제품들도 정상적으로 생산되었겠죠. 그런데 문제가 돈을 제대로 안 줬다고 합니다. 돈! 아니 봉쇄는 봉쇄대로 하고 일은 일대로 시키는데 돈이라도 제대로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시위가 발생하는 건 예정된 수순, 아이폰 등 일부 제품의 생산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때 아이폰 프로 제품의 85%를 차지했던 그야말로 애플의 최대 생산기지였던 이 공장. 하지만 생산 비중이 가장 큰 공장의 사정이 이 모양 이 꼴이라면 아무리 애플이라도 불안하겠죠. 결국 애플은 중국 탈출에 가속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중국은 거대한 비즈니스 파트너로부터 멀어지게 된 셈이고요. 날이 갈수록 점점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 시장. 이를 지켜보던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은 어땠을까요? 이러다 보니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달 30일 자체 분석을 통해 애플 공급망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5년에서 2019년에 44에서 47% 수준에서 2020년 41%, 2021년 36%로 감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애플뿐만이 아니죠.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에서 보이고 있는 탈중국 조짐. 나이키, 아마존, 에어비앤비, 마이크로소프트 등의 글로벌 기업들도 일부 운영을 중단하거나 타국으로의 이전을 발표했다는데요. 한국 기업인 삼성, LG, 현대자동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SDI는 중국의 배터리팩 공장 두 곳을 폐쇄했고 지난 5년간 현지 임직원 수를 절반 넘게 줄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음극재 원료인 흑연을 호주 기업에서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최근 미국 내 생산기지를 구축하며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재빠르게 대응하고 있죠. 일본의 경우 주요 100개 제조업체 중 절반인 53%가 앞으로 중국에서 부품 등의 조달 비율을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을 대체할 새로운 세계의 공장은 어디일까요?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들이죠. 그 중에서도 포스트 차이나로 주목받고 있는 어느 한 국가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베트남.
베트남은 내수 및 노동시장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인구 수는 무려 1억 명. 거기다 젊은 층의 인구가 대다수라서 안정적인 내수시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에 비해서 원가도 싼 편이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체제라는 점에 있어서도 베트남이 앞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허브 역할이 될 여지가 많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 변화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유인하고 있는데 글로벌 500대 기업 중 50%를 베트남이 유치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최근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다가 교역 품목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과연 중국을 제치고 제1의 세계 공장이 될 수가 있을까요? 애플은 이미 올해 인도 폭스콘 공장에서 아이폰 최신 기종인 아이폰 14의 위탁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이폰의 인도 생산 비중을 40에서 45% 수준까지 늘릴 것이라고 하죠. 베트남은 에어팟과 스마트워치, 노트북 등의 생산을 더 많이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기업들도 베트남의 시장 비중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노이 지역에 연구개발 시설을 짓고 있다는데요.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동남아 최대 R&D 센터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롯데그룹은 현재 19개 계열사가 베트남에 진출해 있습니다. 롯데몰 하노이와 호찌민 2TM 에코스마트시티. 두 사업은 총 사업 규모만 2조 원이 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롯데 베트남의 향후 10년 먹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탈중국, 베트남 이전의 움직임이 감지되는 또 다른 국가는 일본. 실제로 일본 내 오피스 장비 제조업체인 오키는 2020년 이후 중국에서 프린터 생산을 하지 않는 대신 베트남 등 다른 동남아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했습니다.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3% 초반대로 예상되는데 이는 지난해 성장률 8.1%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경제는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지고 있죠. 중국 또한 이를 강하게 의식하고 있는 걸까요? 지난 7일 중국 국무원이 발표한 코로나19 확진자의 자가격리 허용 조처, 지난 3년 동안 철저히 유지하던 제로 코로나 정책을 급선회하면서 위드 코로나에 한층 다가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변화가 탈중국의 흐름을 보이던 기업들의 기조를 다시 변화시킬 수 있을지, 또 우리 기업과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봤어요 였습니다. 안녕!